문을 걸 명상은 오랜만에 돌아온 결혼을 앞둔 동시 커플 유현철 김세기 커플이거든요. 아, 현철 세기 커플. 저희도 그 내용을 기사로 처음 접해서 놀래갖고. 그러니까. 아니 싸우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그 기사에 화제가 된 거지? 이게 참 요즘 또 SNS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화가 났는지 언파를 처음에 먼저 했고. 아 그렇게? 네. 언파를 했는데 마침 또 상대방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진을 또 내렸어. 근데 나는 그 부분 좀 이해해. 이해해요? 나는 사귀면서 정말 많이 끊었다. 정말 많이 탈퇴하고. 9살, 8살. 9살. 네, 누나가 누나? 9살, 동생이 8살. 네. 짜라짜란짜. 우와. 우와. 내가 1번 방. 어, 알았어. 여기 2번 방. 나 2번 방. 로긴 2번 방에 마음에 들어? 응. 이거 나 너무 배고. 애기 아빠한테 같은 거보다 통화 될 거니까 아까 제 자기 누나랑 내가 이제 내가 빨리 와 내 물품 잠수 실컷 써야지 바꾸지 있을까 아 맞아 엄청 먹고 왔는 오케이 페이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같이 보내셨는데 내가 네. 어떠셨어요? 좋은 점도 있었고 조금 뭐 힘든 점도 뭐 있었어요. 아무래도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른 점들도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근데 어떨 때 좀 그런 걸 이렇게 느끼세요? 뭐 진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포인트들이 너무 다른 거? 좀 오빠는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말을 좀 이렇게 냉정하게 제가 들었을 때 조금 차갑게 얘기하니까 전 그게 많이 서운하죠. 오빠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생각했던 게 제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지금은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오빠랑 저는 이제 애기들하고 같이 한번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오빠도 저도 두 번은 저희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번 심리 검사를 해서 아이들하고 잘 맞춰보려고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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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실게요. 네. 슬기 씨 이쪽에. 네. 네. 현철 씨 이쪽에 네.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자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검사해서 자료 다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은
즉각적으로 도움은 안 되니까 네. 이제 이렇게 검사를 이제 신청하시고 이걸 좀 해보고 싶었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먼저 해보자고 했고 일단은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이제 저희도 각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상처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긴 했겠지만 저는 완전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비슷한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나지 않을까 하는 네, 좀 그런 생각? 하는 그수 네, 있죠. 그런 생각? 뭐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연애할 때랑 또 같이 아이들과 살 때랑은 또 환경이 다를 거고 또 현실적인 거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하고 싶었고 좋아요. 이제 그날 이제 다양한 검사를 했죠. 이제 두 분이 검사한 결과 이제 두 분이 기질이 굉장히 다르세요. 뭐 이미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이미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질이 워낙 다르신데 현철님은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높게 보고하고 있으셔서 이제 그 부분이 항상 우선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역할 중심적인 삶을 사느라고 본인의 정서나 감정을 약간 말씀을 눌러놓는 상태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상태고 이제 우리 이제 슬기님은 이제 상대방이 나의 의견이나 감정에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가 되게 중요하세요.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감정이 이렇게 굉장히 증폭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뭘 느꼈냐면 자기가 그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인 걸 아니까 이런 집에 대한 것도 다 자기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걸 다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차 얘기를 꺼내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나는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를 다 해주고 싶은 사람 중에 또 하나야. 애들을 해주고 싶은 걸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내가 둘이 돼서 더 못해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가인이한테 해주고 싶은 걸 그만큼 로기한테도 다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커플로 만나면서 약간 지금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너지가 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슬기님은 현철 씨한테 이제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왜 안 채워지지 하면서 더 감정적으로 더 강렬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현철 씨는 그렇게 강렬하게 요구가 들어오면은 정서적인 요구가 들어오면은 딱 후퇴하고 철수하는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혹시 이제 이런 장면이 좀 우리가 해소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부딪혀지나라고 여겨지는 혹시 상황이나 사건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아기 치과 얘기를 하다가 이게 새로 간 치과에서 아기가 이가 조금 뭐 늦게 난다든지 이런 걸 다 알아서 왜 기존에 다니던 치과는 왜 몰랐지 그런 거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알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당연한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오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왜 내가 얘기하는 거에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고 그냥 그런가? 왜 그랬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었고 얘기 다 들으셨죠, 현철 씨? 네. 일단 저는 아이들을 이제 따로 키웠잖아요. 육아에 대한 그거는 아직 저희가 독립적이었으니까 네.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아닐까. 네. 제가 키워온 방식, 지훈이가 키워온 방식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그거는 측량을 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거야말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뭘 실수를 해서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약간
울음이 올라왔는데 어떤 상태인지 좀. 이거를 얘기할 때 꼭 오빠랑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다 상담을 할 때? 이 지금 아니 약간 조금 지금 슬기가 어제 싸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두 사람의 감정인 거고 너무 저렇게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제대로 상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 슬기 씨는 이런 상담을 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 남편이랑도 했었대요 이거를. 근데 그 전 남편도 이걸 하다 뛰쳐나갔대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나랑 달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자 봐봐 모든 사람이 이제 너가 잘못된 거를 얘기해 줄 거야.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저는 대화 문을 털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슬기님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막 처음부터 쏟진 않는데 어제 싸워가지고. 네. 어제 싸웠던 게 절대 너무 큰 거예요. 비슷한 늘 비슷하게 다투긴 하는데 그렇게 말을 저한테 차갑게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뭐 연애든 전에 뭐 결혼 생활이든 간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다퉜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답답한 거예요. 말을 안 하게 되니까. 근데 말을 하면 더 큰 싸움이 되고 큰 싸움도 원치 않으니까 그럼 저는 입 다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해소 당연히 풀리지 않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느낌?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한 선택이 맞을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는 건데 이걸 내가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있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조심스럽죠. 근데 이번에도 내 선택이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은? 되게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근데 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다시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때의 뭔가 그 예전의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또 이런 불화가 일어났을 때의 그런 스트레스? 네. 그래서 그때랑 지금 정반대 제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취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혼했다가 있으니까 이거랑 그때랑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반대로 해도 이 사람이랑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통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그나마 좀 그런 대답은 안 맞아도 우리가 잘 살면 되지라든지 뭐 안 맞아도 괜찮아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아 역시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구나. 다르다는 쪽보다는 좀 말하는 표현 방식이 표현 달라요. 방식이요. 맞아요. 네. 표현 방식이 달라요. 맞아요. 오빠는 아까 말했듯이 뭐 책임 자기가 이렇게 역할하고 우리가 살집을 하는 걸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저한테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사랑의 방식인데 그리고 말씀처럼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안 맞는 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그렇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차갑게 들리는 게 슬기 씨한테는 어떤 식으로 여겨지세요? 별로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이 훅 올라와요.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불거졌다기보다는
내 생애 전체에서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인 거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항상 파트너가 혹은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실 지금부터 조절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찾아 나가셔야 될 거예요. 네, 끝났나요? 아니, 별로 없어요, 주방.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좀 상담? 이거는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상담하러 온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닌데. 저는 아니, 저는 그냥 애들 것 듣고 가려고요. 할 거 없어요. 네, 뭘 해요, 여기서. 서로 감정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눈물로 시작했는데 뭐 제 얼굴에 침 뱉기 상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저거 이제 말씀드린 건 저는 할 얘기가 없다, 상담받을 게 없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은 무슨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검사한 결과를 듣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라고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감정으로 시간을 보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울 검사인가는 오빠 입장에선 아니겠지만 나는 그런 말에도 눈물이 나는 사람인 거야. 나는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야. 나도 오빠를 인정하려고 선생님의 말을 들은 거야. 아, 이 사람은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렇게 못 느낄 수 있구나. 이런 나의 감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얘기했었잖아. 나한테 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게 나한테 조금 힘들다고. 그 부분을 얘기한 거야. 전혀 몰랐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알았어. 나 알았어. 가자. 나 그만 나가볼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요? 일단 만나서 분위기 좋은 자리, 뷰 좋은 자리 예약했으니까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요. 슬기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뭐 서운했던 거나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네. 저도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식사도 하고, 끝나면 같이 잠깐이라도 데이트하고 나오려고요. 아, 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보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오빠랑.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막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헉, 뭐야 이게 어떡하지? 뭔가 내가 또 실패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감정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죠, 완전.